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냐면요, 어쿠스틱 기타에 쓰는 픽업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.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음향 전문 업체는 아니라서 정말 디테일하고 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젠더를 이용해서 이어폰을 연결해서 듣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음향 기기들은 임피던스, 저항값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제 각각의 그 기기가 내는 출력이나 입력받는 그 모든 것들이 적당한 세기와 그런 거를 받고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것들을 중간에 바꿔주는 역할의 기기들도 되게 많고요. 우리가 흔히 아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혹은 뭐 DI박스, 그 외에 뭐 다른 멀티 이펙터에 사용하는 그 등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적당한 사운드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냥 젠더만 이용해서 이어폰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런 저항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어폰을 그렇게 연결해서 들었을 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.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안 들렸냐면, 사실상 이게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게 들립니다. 그리고 또 이 출력 자체는 모노 출력입니다. 그런데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들을 수 있는 스테레오죠. 그래서 이어폰을 연결했다고 해도 이제 한쪽에서만 소리가 들립니다. 이어폰들 중에는 뭐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어폰, 리모컨이 없는 이어폰들이 그 극의 수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어떤 이어폰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어폰에선 나와도 소리가 사실상 엄청 작아서 의미가 없다,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악의 경우는 장비가 고장 날 수가 있어요. 이런 저항값이 안 맞는 장비들을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별로 권장해 드릴 만한 그런 연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궁금증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